오늘 새롭게 인사드리는 가상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최근 투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바로 가상화폐일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시각 국내 가상화폐 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7일 오전 8시 기준입니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365만 7천 원, 전날 대비 마이너스 1.44% 하락했고요. 이더리움이 30만 2천 원, 전날 대비 플러스 0.62% 상승했습니다. 리플이 207원, 전날 대비 마이너스 1.43%. 라이트코인이 5만 1,480원, 전날 대비 마이너스 1.86%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1만 7,670원, 전날 대비 마이너스 0.51%. 이더리움과 이더리움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가상화폐 시장 분석을 송범선 애널리스트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네. 네, 은비 씨, 오늘 우리나라에서 사상 최초로 가상화폐 TV 전문 프로그램 시작을 한다죠? 네, 오늘이 바로 오늘 최초로 시작하는 오늘의 코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최초 가상화폐 TV 전문 프로그램 오늘의 코인, 저 송범선이 또 전문가로서 맡게 돼서 여러분들께 아주 알차고 좋은 정보만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네, 그런데 대표님, 우측 하단에 기준의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이건 언제인가요? 네, 이것이 주식과는 좀 다릅니다. 주식은 전날 3시 반에 종가가 끝나고 그것을 대비해서 이제 비교해서 이뤄지는 몇 퍼센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 24시간 이뤄지죠. 주말에도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전에 가격 기준으로 매 순간 바뀌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격적인 측면 차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상황들을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차트에 보시는 것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여러분들 오늘 첫 방송이기도 하고 비트코인 완전 초보, 왕초보들을 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말씀드리는데, 은비 씨 신용카드 사용하십니까? 저는 체크카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체크카드든 네. 신용카드든 둘 다 이 신용을 담보로 하는 그런 것들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신용이 있는 그런 가상화폐 중에 대표격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에서는 또 정식 화폐로 등록이 됐고, 일본에서는 편의점이나 공항에서 비행기 예매할 때도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개가 넘는 점포에서 우리 돈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주말에도 일어난다 그랬죠? 토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그래서 토요일날 12시, 오전 12시쯤에 급등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그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고 있다. 이때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좀 떨어지면서 그 반작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날 12시에 올라가면서 계속되는 상승, 이렇게 보시고요. 차트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두 개가 쪼개졌어요. 8월 1일 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좀 약세를 보였고, 비트코인이 이제 강세를 보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이제 좀 약간 채굴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기술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채굴이 어렵다라는 말이 있고, 비트코인은 정통성을 바탕으로 채굴하는 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표적인 비트코인에 좀 주목을 해보신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바로 가상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범선 가상화폐 패널리스트였습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 코너에서는요, 맑은 소식 하나와 흐린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흐린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지난 5월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었죠. 랜섬웨어 해커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챙겨간 비트코인을 최근 현금으로 인출해 간 건데요.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악용해 범죄단체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일부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을 부정적 시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 보안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대한 보안 방식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프리카에도 비트코인 거래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말 비트코인의 세계적인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겠는데요.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 중 하나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비트코인 기술 제공 기업 벨프릭스 글로벌이 케냐에 비트코인 거래소를 오픈하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 가상화폐 열풍으로 용산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PC를 구매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 매장에서만 예약된 주문이 500대가 넘는가 하면 한 고객은 한 번에 300대를 구매해 갔다고 하네요. 내일은 흐린 소식보다는 맑은 소식이 더 많기를 희망하며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고은비치였습니다.